직원들에게 둘러싸인 한 남성이 마주서 있던 공무원을 갑자기 손바닥으로 후려칩니다. 예기치 못한 강한 충격에 이 공무원은 몸을 웅크립니다. 경북의 한 지자체에서는 직원에게 제압당한 한 남성이 공무원을 칼로 찌르겠다며 폭언과 욕설을 남발합니다. 지난 5일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의 30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악성 민원을 경험한 공무원은 85%에 달합니다. 욕설도 있고 약간 희롱이나 좀 비난, 가만 안 둘 테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신들도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린다는 성토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도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악성 민원으로 인한 3년차 미만 초임 공무원 퇴직자는 12,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만 일선에서는 이 같은 악성 민원을 이유로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